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거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우리 그분만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신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거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우리 이번에 한번 자매님들만 고백할까요?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함께 고백합니다.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 아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한 번 더.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사랑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 우리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예 주 대신 주 예배.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입술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우리 안에 전부 되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신 그분을 노래하기 시작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 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너희의 날 저녁에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를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만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속에서 애쓰고 힘썼던 그 많은 긴장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멍에를 주께서 끊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모든 원수의 정죄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여기 있는 많은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안에서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명확해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쓰고 힘써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와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그 기쁨에 사로잡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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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저녁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이전에 맛보았던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내가 더 주를 갈망합니다. 더 주를 사모합니다. 말씀에 기록한 것을 보면 찾고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저에 계신 분하고 서로 격려하시면서 서로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만 바랍시다. 앞뒷분하고도 한번 잘 모르시다로 손을 뻗치셔서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갈망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옆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옆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힘차게 목소리 높여 주님의 임재 옆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옆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아멘.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한. 우리 한번 더 목소리 높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를 아제 내가 춤을 출 때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 뒤로 위하여. 다 함께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우리 온 삶을 드려 주님께. 그분은 영원히 신실하신 데서 진대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우리 온 삶의 찬양, 찬양.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시 높여들고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가 소리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에도 마음이 쉽게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 또한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의 놀라운 은혜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 나가면 힘차게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그분을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같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님 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십자가 지신 주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기 정기 그분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 예, 주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해 보좌에 앉으신 주님 천사들과 다 함께 영광과 승리와 능 쓰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해 찬양해 보좌에 앉으신 주님 천사들과 다 함께 영광과 승리와 늘 쓰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해 찬양해 보좌에 앉으신 주님 천사들과 다 함께 영광과 승리와 늘 쓰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해 찬양해 보좌에 앉으신 주님 천사들과 다 함께 영광과 승리가 늘 영광과 승리가 늘 쓰신 주님의 거룩하다 그 이름 거룩하도다 하늘과 땅 주의 영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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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거룩하도다 하늘과 땅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거룩하다 거룩하라 그 이름 거룩하도다 하늘과 땅이 주의 영광 선포하니 거룩하다 거룩하라 그 이름 거룩하도다 하늘과 땅이 주의 영광 선포하니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 이름 거룩하도다 오, 하늘과 땅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 이름 거룩하도다 네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주의 영광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이름 거룩하도다 하늘과 땅이 주의 영광 선포하 우리 한 번 더 목 놓아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이름 거룩하다 하늘과 땅 주의 영광 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이름 거룩하도다 하늘과 땅 주의 영광 우리 한번 두 손을 주님 앞에 가볍게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오늘 이날 저녁에 그 충만함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천사들이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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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우리 삶의 오늘 이 밤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저의 개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유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공부도 정말 못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남들한테 할 얘기도 없었고 나눌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남의 저의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제가 SNS를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카톡 정도만 좀 하지 사실 페이스북도 안 하고 저의 개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남의 이야기를 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평생 교회 다니면서 제가 남의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저의 신앙도 많이 키워왔어요. 그러나 정작 저는 신앙 간증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작년에 저를 신앙 간증을 처음으로 시켰어요. 그것도 어디서 시켰냐면 CBMC라 그래서 한국 기독 실업인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주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고 전문직 의사, 교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기독 실업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인데요.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큰 집회를 열어요. 한 3천 명 정도 모이는데 재작년에 제주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어요. 근데 여기서 저한테 그 간증을 해달라고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사실 고민하다가 수락은 해서 재작년 8월 달에 간증을 하는 날짜가 왔는데, 사실 그 자리는 굉장히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너무나 좋은 자리고 영광스럽기는 하나, 저는 사실은 날짜가 다가오면서 이상하게 가기가 싫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살아오면서 10명 앞에서도 제 이야기를, 개인의 이야기를 고백한 적이 없는데 3,000명 앞에서,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기 싫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쩌죠? 지금 약속한 날짜는 다가오는데 저는 가기가 싫고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가 않고 굉장히 부담이 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아들아, 이거는 너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니까 올라가서 내 자랑을 마음껏 하고 내려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사실 그게 모세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받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올라가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열심히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렵게 했는데 처음으로 소위 말해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새 기독교 방송, 뭐 신앙 간증 프로를 통해서 다 저의 이야기를 막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KBS 공중파까지 그 통해서 저의 이야기가 막 나가요. 공중파는 정말 위력이 대단한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잠깐 사귀었던 여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반가웠다고.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책까지 나오게 했어요. 그것도 꼴찌 박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이 나왔고요.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결국에는 작년 11월 8일 날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1만 90개 교회가 참여한 다니엘 기도회에서 또 저의 간증을 했고, 바로 이날 온라인을 통해서 35만 명이 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막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일들이 불과 지난 1년 동안에 발생한 일이에요. 어느 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하고 계획해서 진행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시켰고 얼떨결에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 앞에서 저의 평생 꽁꽁 숨겨왔던 저의 개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한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세요. 이런 메시지를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전하게 될 겁니다. 저의 부모님은 이북 함경도에서 피난을 오셨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17살 때 피난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어릴 때,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 피난을 오셨고, 그것도 부모님도 없이 혼자 왔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상상이 가세요? 68년 전 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이때는 우리나라에 희망도 없었고 경제도 없었고 문화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한강 다리가 끊어졌고 저기를 건너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 하나 생각을 가졌던 바로 68년 전의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좋은, 비록 저희 부모님은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했지만은 참 저를 위해서 신앙 가운데 늘 기도해 주시는 좋은 부모님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어머니를 줬어요. 요즘 컴패션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어린아이들한테 매달 만 원, 2만 원, 3만 원 우리가 원조를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태어났을 때 제가 그렇게 원조를 받던 어린이였어요. 세이브 더 칠드런, 지금도 있는데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서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미국 여성분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매달 태어났을 때부터 매달 15달러를 보내줘요. 그리고 편지와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15달러 보내주는 행동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무려 45년간 지속이 돼요. 45년간 제가 교수를 하고 있는데도 저한테 15달러를 보내줬어요. 근데 어머님 저한테, 교수인 저한테도 15달러를 어떻게 썼는지 꼭 보고하라 그래요.
그럼 어머니 저 오늘 퇴근하다가 아이들 간식 사가지고 왔어요. 어떤 땐 강의 노트 샀어요. 이렇게 보고 하면 어머님이 참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저 편지도 위에 보면 1990년이라고 써 있어요. 1990년은 제가 건국대학교 교수가 된 해예요. 교수가 되고 있는데도 어머님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편지와 15달러를 늘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앞에 내용은 늘 바뀌지만은 맨 마지막 문장은 저렇게 끝났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Trust His love.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라. I pray for you.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세 문장은 45년 동안 매달 변함없이 편지의 맨 마지막 문장에 쓰여져 있었어요. 저의 에드나 어머님은 평생 싱글로 독신으로 살았고 105년을 살았어요. 18세기 말에 태어나셨고 19세기 말에 태어나셔서 20세기 100년을 사시고 21세기 시작할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저 신문은 이제 어머님이 100살이 되었을 때에 지역신문에서 이제 100살을 축하하는 신문 기사가 난 거예요. 가운데 앉아계신 분이 에드나 어머님이신데 그런데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어머니하고 이제 같은 나라에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잖아요.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도와주신 분인데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찾아가서 같은 나라에 지금 미국에 있으니 제가 이제 가서 어머니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절대 오지 말래요. 우리 같으면 아들아 어서 오너라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오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도 안 가고 섭섭했지만은 지금 생각하고 보니까 아마 에드나 어머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에드나 어머니의 입장이라 그러면은 아들이 온다 그러면 당장 오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앉혀놓고 은근히 너 내가 도와줘서 이렇게 컸어. 너 내가 기도해줘서 이렇게 컸어. 은근히 너 앞으로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거를 은근히 내 마음을 비쳤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에드나 어머님은 그런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절대 오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제가 미국에 공부 마치고 갈 때까지 에드나 어머님을 못 보고 교수가 돼요. 그래서 한 5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에드나 어머님이 우리 나이로 99세가 됐을 때예요. 99세가 되니까 이제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또 어머니한테 가겠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주소 하나 들고 찾아가요. 네브라스카에 있는 저도 처음 갔어요. 정말 옥수수밭밖에 없는 그런 네브라스카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이제 주소지를 찾아가는데 이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서 어머님이 저 하얀 살고 있는 하얀 2층집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1층에 가서 똑똑똑 두드리니까 보니까 동생 릴리안이 나와요. 그 릴리안이 너 여기 웬일이냐고 그래서 어머니 보러 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를 1층 거실로 안내하고 제가 소파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어머니는 2층에 계시대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제가 왔다고 알려드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요 30분이 지나도록 어머님이 안 내려오세요. 1시간이 지났는데 안 내려오세요. 참 이상하다. 멀리서 아들이 왔는데 왜 안 올까? 아 미국 문화에 온다는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어머님이 좀 화가 나셨나? 그래도 그렇지 미국 한국에서 아들이 이렇게 40년 만에 찾아왔는데 왜 그러실까? 결국은 1시간 반이 됐는데도 안 나타나세요. 너무 이상했어요. 걱정도 됐어요. 내가 괜히 왔나? 어머님이 나를 안 보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더니 결국은 2시간 만에 2층에 나타나셨어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처음 보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앞에 서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밝은 광채가 빛나고 처음에 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10초 정도 지나고 나서 어머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왜 어머니가 에드나 어머님이 2시간 만에 나타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2시간 동안 목욕을 하고 계셨고 머리를 다듬고 계셨고 저 빨간 옷을 입은 분이 에드나 어머님이에요. 99세 할머니 믿어지세요? 네. 머리를 이쁘게 다듬고 이쁜 귀걸이를 하고 이쁜 목걸이를 하고 빨간 루즈를 바르고 화장을 하고 저렇게 이쁜 빨간 구두를 신고 서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이때 이제 2층에서 내려오시는데 어머님이 99세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세요. 움직임이.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올라오지 말래요. 근데 저도 사실 마음속으로 올라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그냥 그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결국은 어머님은 한 30분 만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40년 만에 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됐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어머니와 같이 보내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저에게는 사실 뒤에 기도하는 또 다른 분이 있었는데 외할머니가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이북에서 오실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앉혀놓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좋아하셨던 외할머니가 계셨고, 또 저를 위해서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계셨고, 또 미국에서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에드나 어머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살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맨날 가난할까 불만도 있었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늘나라에 이 세 분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저축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굉장히 성실하게 교회도 잘 다니고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공부를 잘하는 축복은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늘 성적이 하위권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갈 때 늘 성적이 하위권이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늘 성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는데 성적은 안 나왔어요. 어느 정도 나빴냐? 그러니까 머리가 나빴던 거예요. 이해력이 남보다 떨어졌던 거죠. 가족들끼리 TV 드라마를 보면은 가족들이 막 웃어요. 그러면 제가 왜 웃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설명을 듣고 저도 웃어요. 그 다음에 드라마를 보다가 가족들이 좀 슬퍼하면 왜 슬퍼하냐고 물어봐서 설명을 듣고 슬퍼하고, 그래서 제 밑에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저를 별명을 붙여줬는데 형광등 오빠라고 이렇게 불러요. 형광등. 옛날에 머리가 나쁘고 껌뻑껌뻑 형광등이 하다가 형광등이라고 불렀거든요. 머리 나쁜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드라마를 안 봐요. 왜 그러냐면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는데 또 가족들한테 물어보면서 보면 정말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드라마를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제 인생 2막을 차는데 좀 드라마 좀 보고 살게 해달라고 제가 좀 기도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제가 참 그 어린 시절은 정말 공부를 못했던, 그러니까 너무 가난했고 외국의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했고 또 공부도 너무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못하는 그런 습관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나 결국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 상황이 언제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대학을 들어가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성적이 안 좋습니다.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꼴찌도 한번 해봐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야 할 때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드나 어머니에 이어서 또 다른 분을 제 인생에 보내줍니다. 그분이 바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명진 교수님이에요. 어느 날 입학 시즌에 집에 갔는데 이분이 와 계신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저는 이제 처음 본 분이죠. 저희 아버지하고 이북에서 같이 피난 오신 분이라 갑자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분이 명한아 너 여기 앉아보래요. 그래서 앉았죠. 그랬더니 너 대학 갈 때 안 됐니? 저 대학 갈 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하니? 그래서 사실은 얘기를 했죠. 제가 대학은 가야 되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가서 붙을 수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 너 꿈이 뭐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꿈이 없었죠. 왜 그러냐면은 평생 공부를 못 해왔기 때문에 지금 구태여 꿈이라고 한다면 좀 남들처럼 대학이라도 가서 졸업을 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런 꿈, 이런 욕망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꿈이라기보다도 그냥 뭐 평범한 생각이죠.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교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뭔가 그럴듯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교수님이라 저도 그때 얼떨결에 교수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 꿈이 이제 교수라고 그때 이제 교수님한테 얘기를 하죠. 뭐 거짓말을 이 정도 거짓말 가지고 뭐 교회까지 가서 회개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교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교수는 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제 주변의 교수들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교수를 해요.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잘하는 게 공부고 공부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박사가 되고 공부하는 직업인 교수가 된 사람들이 다 교수예요. 근데 저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수가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교수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죠. 그럼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네가 우리 대학에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갈 학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수험생이니까 건국대학교에 어디 가면 좋을지 저도 다 뒤져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분명히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들어가서 합격할 곳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어디인데요? 그랬더니 없던데요. 그래서 어디예요? 그랬더니 공과대학의 미생물공학과를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유 교수님 제가 문과예요. 그랬어요. 저는 문과였거든요. 요즘은 뭐 문과 이과 교차 지원을 하지만 우리 때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배우는 게 다르고 본고사를 치를 때이기 때문에 저는 문과도 합격하지 못 들어가지 못해서 쩔쩔매는 학생이 어떻게 이과에 가서 시험을 보냐고요. 제가 배운 것도 없는데 거기서. 그건 말이 안 돼. 그리고 적성도 안 맞아요. 저는 과학을 너무 싫어했어요. 물리화학, 수학, 생물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제가 문과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한테 공대에 미생물공학과가 있다는. 그래서 아유 교수님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거기 가봤자 되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왜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거기 미달학과래요. 미달학과 아시죠?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 지원만 하면 다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과는 지금은 별볼일 없고 다녀봤자 졸업이 안 된대요. 취직이 안 된대요. 취직이 당연히 안 되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신문만 열면은 뭐 바이오 시대다 생명공학 시대다 얘기가 하지만요. 제가 들어갈 때는 7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때는 생명공학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느 언론이고 생명공학을 말하는 데가 없었어요. 생명공학 산업이 없었고 그런 글자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 생명공학 전공하는 학과를 누가 가겠냐고요. 우리나라에 생명공학 산업도 없는데 그리 당연히 취직도 안 되니까 가질 않죠. 그러니까 소위 비인기 학과였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이 야 명하나 너 지금 나한테 교수가 꿈이라 그러지 않았냐. 너 교수가 되려면은 앞으로 한 10년은 최소한 공부해야 돼. 너 취직 그러면 안 할 거잖냐. 에? 교수가 되려면 취직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 10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해서 박사가 돼야 되고 10년 뒤에는 생명공학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 그런 해안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어린 나이에 뭐 생명공학이 뭔지도 모르겠고 생명공학 시대가 올지 안 올지도 저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교수가 꿈이라 그랬고 근데 실력이 안 되니 갈 데는 없고 어떻게 해요. 그냥 선상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적성에도 안 맞는 공과대학 그 미생물공학과를 제가 입학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3월 5일 날 입학식을 하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입학식 전 막 꿈에 부풀어가 너무 기분 좋아서 나도 이제 대학생이 됐다고 해서 이제 아침에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잠깐 앉아버려요. 그러면서 대학 합격을 축하한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딱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게 금일봉인 줄 알고 야 대학 붙으니까 정말 돈도 주네 하면서 뜯어보니까 돈은 하나도 없고요. 종이에다가 역대야 16장 9절 말씀을 적어서 주신 거예요. 여호와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야 16장 9절 이것만 써서 제가 받은 게 대학 입학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한테 좀 가슴이 아픈 얘기를 해. 명아나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아서 미안한데 네 머리로는 절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꿈에 부풀어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네 머리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네가 교수가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수 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엄마가 아침부터 무슨 말인가 했더니 너 여태까지 검증이 되지 않았느냐. 너는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잘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대학도 결국은 남들이 안 가는 비인기학과에 겨우 들어가는 너는 공부 못하는 걸로 검증이 된 아이가 어떻게 네 머리로 교수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말씀이 뭐냐면은 네 머리로는 절대 교수가 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네 속에 와서 능력을 베풀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해라. 그 대신 하나님이 네 속에서 일을 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해야 된다. 이 말씀을 어머님이 해주셨어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맞아. 정말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교수가 되겠어? 정말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대체 전심으로 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일단 하나님한테 좀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새벽 기도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드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하루 생활 마치고 밤에 집에 갈 때도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이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생 1호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도 혼자 계셨어.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도 없이.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1호가 되니까요, 저한테 어떤 큰 보직을 줬는데, 뭐냐면은 학생의 지도교사를 하래요. 학생의 지도교사. 근데 저는 그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으로서 기도도 못해가지고 어머님이 막 기도문을 써줘서 낭독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해요? 그런데 저보러 하래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학생 예배가 주일날 2시에 따로 있어가지고 예배를 따로 드려요. 그러면서 저보러 설교도 하라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이, 기도도 못하고 성경의 성자도 제대로 모르는 학생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해야죠. 해야죠. 이게 기회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일을 하게 할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기도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아, 하나님은 전도를 많이 하면 좋아할 것 같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한테 많이 데리고 오자. 그래서 학생의 지도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학생의 지도교사를 할 때 18명으로 시작했는데 4년을 했는데요, 85명으로 부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았는지 요번에 주일학교 부장을 해보래요.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을 또 맡았는데 100명으로 시작해서요, 2년을 했는데 300명으로 부흥을 시켜요. 그래서 정말 학생 때 그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는 말씀이 잠언 12장 24절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아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남을 다스려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어 표현은 너무나 명확해요. 네가 열심히 일을 하면 리더가 되고 게으르면 노예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아,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은 자기 본연의 모습을 해서 성실하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또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엿새 동안은 모든 일을, 그것도 힘써 하라.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성실하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물리, 화학, 뭐 수학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지금도요, 건국대학교 학부 성적표를 띄어보면 DDD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성적은 굉장히 평생 익숙한 성적이었어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중고등학교 수미양가 줄 때 양양양양 가다가 미가 한 두 개 정도 나오면 우리 가족이 너무 기뻐하는, 이제 그렇게 저는 살아왔기 때문에 뭐 대학 들어가서 D 정도 받아서 그건 굉장히 저한테는 익숙한 성적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뭐 도저히 교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저한테는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지만은 적성도 안 맞고 열심히 해서 결국은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 A-로, 평점 A-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돌이켜보면은 저의 대학 다니면서 청년 기간, 청년 한 6, 7년간의 기간이 제가 하나님과 제일 가깝게 지냈고 정말 가장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그 습관이 지금도 저 책상에 한 번 앉으면 한 8시간은 일어나지 않고 책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기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적은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기적. 이게 기적이었어요. 또 한 가지 기적은 성적이 안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책상에 끝까지 앉아 있어. 이것도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실한 그런 그 면을 저한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정말 저는 과학을 너무 싫어한 문과 학생이었는데
제가 과학을 담을 수 없는 용량이었는데 과학을 담게 해주시고 결국은 미국의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박사과정에 합격이 돼서 이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막 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막 수요일날 저를 위해서 환송예배 드려주고 인천공항에 갔는데요. 안 해도 되는데 거기 신자들이 또 저를 바닥에 앉혀놓고 막 통성기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막 설교도 거기서 대합실에서 했어요. 그때는 이제 대학 외국 가는 게 그렇게 귀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받고 제가 그 미국을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제가 두 학기 만에 쫓겨나요. 이유가 뭘까요? 공부를 못해서. 예. 미국 대학원은 이제 평점을 비학점 이상을 늘 80점 이상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학기에 그렇게 영어 공부도 했건만 가보니까 강의도 안 들리고 전공 실력도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도저히 못 쫓아가게. 그래서 한 학기에 첫 학기를 마쳤는데 결국은 성적이 안 나와서 학교에서 학사 경고증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더 기회를 줄 테니 이제 마지막으로 노력을 해보라고. 그러나 이제 결국은 두 번째 학기에서도 성적은 오르지 않았고 저는 학교에서 이제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때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저는 이때 처음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제가 공부를 잘하지 않았던 학생인 걸 너무 잘 알고 계셨고 저의 머리는 이해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잘하지 못한 것을 평생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공부하는 것이 적성이 안 맞고 공부하는 직업으로 가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너무 알고 하나님도 너무 잘 아시는 텐데 왜 나로 하여금 공부하는 길로 가게 했을까? 그러면은 이렇게 대학에서 외국까지 가서 저를 쫓겨나게 할 거라면은 그 전에 공부하는 것을 중단시켜서 다른 일을 시키셔야지. 그렇잖아요? 저는 공부가 아니더라도 제 적성에 맞서서 있는 일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을 것이고 제가 그러한 직업을 택해서 살게 되면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왜 제 적성에도 맞지 아니하고 제가 잘하지 못하는 그런 공부를 시켜서 왜 여기까지 데려왔을까? 그러면 제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들이 1시간이 공부하면 될 거를 저는 3시간, 4시간을 해야 겨우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가 고문이었고 시련이었고 압박이었고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일단 육체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쫓아가려니까. 저는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제가 가야 할 길도 아니었고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공부의 길로 가게 하시고 미국 대학까지 이렇게 보냈으면은 하나님이 계속 나를 끌고 가셔서 저를 박사 만들어 주시고 저를 교수 만들어 줘야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나를 이렇게 만드나. 저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처음으로 저는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하이오에서 학생증 다 반납하고 갈 데도 없고 집에 그냥 있을 수도 없고 저는 이때 결혼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저희 딸도 태어났어요. 아빠로서, 아들로서, 사위로서 너무 창피했어요. 가족들한테 얘기도 못했어요. 제가 쫓겨났다는 얘기를. 너무 부끄럽고 저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고 정말 저 절벽에 떨어진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갈 데가 없으니까 아침에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저기서 이제 울면서 지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이때도 에드나 어머니의 편지는 날라와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에드나 어머니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에드나 어머님은 계속 매달 편지가 날라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어머니, 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남의 나라에서 제가 공원 벤치에서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나요? 제가 언제 공부를 그렇게 하겠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끌고 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나요? 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어머님은 또 얘기하십니다. Trust his love. 저 못 믿겠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걸 못 믿겠어요. 믿어야 된다, 명아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5개월 이상을 벤치에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보내는데 도널드 딘 교수님을 보내줬어요. 이분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들었던 교수님이에요. 저는 이분의 강의를 듣고 C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네 다른 학교 전학을 갔나? 제가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서를 써주겠대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추천서는요, 자기 클래스에서 A를 받고 공부를 잘한 학생들한테 추천서를 써줘요. 추천서에 나쁜 얘기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학생한테 주는데 저는 C를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추천서를 써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써주겠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추천서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조명한 학생은 비록 우리 학교에서 쫓겨났으나 귀 대학에서 받아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럼 그냥 너희가 받지 왜 나를 보내? 근데 뭐 이 교수님도 평교수니까 어떡하겠어요. 학교 규정이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하나님한테 감사를 했어요. 지난 5개월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던 걸 하나님 죄송했어요 하고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에드나 어머님이 사랑한다고 하더니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분의 추천서를 가지고 모든 대학에 다시 또 입학원서를 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어느 대학도 저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요. 저는 그래도 몇 군데는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 교수가 추천서를 써줬기 때문에 한번 받아봐라. 그러면 이 학생이 언젠가 성공할 거다. 좋은 추천서를 써줬기 때문에 받을 줄 알았는데 어느 대학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너무나 이상했어요.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어느 대학에서 받아야 되는데 어느 대학도 받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원망은 안 하고 또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두 달 뒤에 애리조나 대학에서 편지가 왔는데요. 애리조나 대학은 이미 두 달 전에 저한테 불합격 통지서를 준 학교예요. 근데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상하다. 어떻게 이 학교에서 또 편지가 왔지? 그래서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까 합격증인데 이상한 합격증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대학에서 너를 받아서 지도하겠다는 교수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딱 한 명이 있대요. 그분이 바로 찰스 스털링 교수가 있는데 찰스 스털링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하려면 오고 다른 교수는 너를 안 받겠다고 하니까 다른 교수한테는 갈 수가 없으니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교수한테 가려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단 한 명이 저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교수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찰스 스털링 교수예요. 애리조나 대학에. 결국은 제가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가보니까 이분이 뭘 공부하고 있냐면 에이즈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유학 갈 때 유전공학을 공부하러 갔거든요. 그때는 막 유전공학이 우리나라에 살 길이다면서 막 신문에 나오고 제가 유학 갈 때는 그런 게 막 나왔어요. 그랬는데 난데없이 에이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저는 에이즈에 관심도 없었고요.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좋은 거는 하나 있어요. 뭐냐면 멍하니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네. 대학 전공도 하나님이 생명공학 결정해 주셨고요. 결국은 박사학위 전공도 하나님이 에이즈로 결정을 해주십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랬던 것 같아. 이 조명한이는 머리가 안 좋아서 남들이 하고자 하는 인기 전공을 똑같이 경쟁을 시키면은 머리 좋은 학생들 못 쫓아가니까 남들이 안 할 때 먼저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공학 시대가 오기 전에 저는 생명공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제가 에이즈를 여기서 공부할 때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2년 뒤야. 그러니까 이때는 에이즈가 전 세계에 그렇게 창궐할 때도 아니고 또 에이즈를 공부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에이즈를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공부를 잘 마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국은 이제 건국대학교의 생명공학과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 너무 멋지죠? 정말 드라마도 이해 못해서 쩔쩔매던 조명하니를 정말 적성도 안 맞는 과학을 시키더니 그 생명과학과 교수로 저를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사실 교수가 되고 나서요. 아, 이제 나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머리도 안 좋고 공부도 지지를 못했던 조명하니가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한테 무슨 축복을 더 바라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고 이제는 생각, 야 이제 교수가 돼서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잘 섬기고 학교에서 학생들 잘 가리키면서 이제 인생을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의 개입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16, 1장 6절 말씀이 영어 표현으로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끝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계속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또 이번에 누구를 보내주냐면 노벨상 수상자 블룸버그 박사를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건국대학교 50주년 기념 행사를 할 때 이분을 우리가 초청한 적이 있었고 그때 이분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저를 다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리콘밸리로 보냅니다. 이분이 국제 심포지엄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갔는데 6개월 뒤에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조 교수, 내가 이분이 그때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초청을 받고 가게 됐는데 조 교수 원하면 같이 가자, 내가 데리고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데리고 스탠포드 대학을 갑니다. 이 사진이 제가 스탠포드 대학에 도착했을 때 첫날 저녁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옆에 키 작으신 분이 제가 에이즈 전공하는데 세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예요. 세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 토마스 메리건 교수를 그 자리에서 저한테 소개해주면서 조 교수 앞으로 여기 스탠포드 대학에 있으면서 이 메리건 교수 밑에서 너의 시간의 60%를 여기서 보내고 나머지 40%는 나하고 보내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죠. 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노벨상 수상자가 저를 가르쳐주겠다고 하고 세계 최고의 내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에이즈 석학 되시는 분이 또 저를 같이 일을 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웠죠. 그래서 열심히 실험실에서 일을 하는데요, 블룸버그 박사님이 노벨상 수상자가 오라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가보면은 다른 사람과 점심을 먹을 때, 저녁을 먹을 때, 차 한잔할 때 저를 불러요. 이분이 노벨상 수상자니까 만나는 친구가 또 누굴까요? 친구가 또 노벨상 수상자야.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으면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노벨상 수상자를 거의 다 만나요. 정말 제가 혼자서 살면 평생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해줬어요. 심지어는 가보면 어떤 땐 정치인이 앉아있어요.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을 했던 조 바이든이 상원을 올 때 거기서 봤어요. 또 어떤 때 가보면 얼마 전에 달나라 갔다 왔던 우주인이 앉아있어요. 뭐 대학 총장이 와서 앉아있어요. 또 어떤 데 가보면 뭐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와서 앉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를 불렀어요. 근데 저는 너무 기뻤죠. 너무 영광스러웠죠. 왜냐하면 제가 평생 근접할 수 없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저는 너무 좋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블룸버그 박사는 어떤 분이었냐면은 간염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간염 백신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받으신 바예요. 이분은 바이러스 전문가예요. 근데 저한테 바이러스는 안 가르쳐주고 남들을 만날 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참 이상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실까 이분은? 나한테 바이러스는 안 가르쳐주고 왜 자기 친구 만날 때 나를 꼭 부를까? 근데 그것이 한 5개월 지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제 머리는 그때까지는 제 머리에 생물학만 들어가 있었죠. 생물학 중에서도 제 전공인 면역학, 면역학 중에서도 세부 전공인 에이즈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만난 사람들은 누구만 만났냐면은 같은 전공을 하는 학생이나 교수들만 봐왔어요. 그러니까 제 머리에는 과학만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에이즈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분야만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분야에 있는,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리가 바뀌기 시작했고 바로 그것이 블룸버그 박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것이 당신의 목적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메리건 교수한테 바이러스를 배우고 나는 너한테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룸버그 박사를 통해서 저에게 자연과학자인 저희가 정치, 경제, 경영 이런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세계를 접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심지어는 블룸버그 박사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인, 실패한 기업인을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계 최초로 혁신기술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업화하고 어떻게 투자 유치를 하고 회사를 만드는지 이런 과정을 다 보여줬어요. 심지어는 그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었었는데 그 딸 첼시가 스탠포드 대학 학생이었어요.
첼시가 블룸버그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2주 전에 블룸버그 박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조 박사 2주 뒤에 네가 한번 가서 강의해봐. 그래서 제가요 대통령 딸 공주가 여기 앉아있는데 제가 강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네, 드라마도 이해 못했던 그 학생을 대통령 딸을 앞에다 놓고 강의를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블룸버그 박사를 통해서 제가 여기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박사를 통해서 제가 실리콘밸리에 있으면서 과학이 어떻게 상업화되는지, 과학이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지, 과학이 어떻게 돈으로 될 수가 있는지를 여기서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일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 언론에서 제가 스탠퍼드에서 노벨상 수상자와 메리공 교수와 연구한 것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또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보냅니다. 서정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죠. 이분이 누구냐면은 대우 자동차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우 그룹이 해체가 되고 망하면서 이제 다 실업자가 됐죠. 그런데 이 서정진 씨가 실업자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한 게 바로 생명공학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200억이 있는데 생명공학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200억이 없었어요. 예, 근데 뭐 저한테 거짓말 한 건 아니고 그 뒤에 어떤 200억을 대겠다고 하는 투자가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사정이 생겨서 못 주게 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제 200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둘이서 이제 사업을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넥솔 바이오텍이라는 벤처 생명공학 벤처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손을 댔던 사업이 뭐냐면은 에이즈 백신 사업이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백스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에이즈 백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임상 1단계, 2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임상 3단계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에이즈 백신이 안 나오고 있는데 세계 최초의 에이즈 백신이 임상 3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이 회사를 접촉을 했고 설득을 해서 당신네가 에이즈 백신 임상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이제 세계에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은 한국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작회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도 에이즈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백신이 꼭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임상실험이 끝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에이즈 백신이 실패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에이즈 백신이 성공한다고 투자가들한테 막 설득을 해서 투자 유치를 했고 은행에서도 엄청난 돈을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임상실험이 실패로 끝나면서 회사는 완전히 이제 곤두박질하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빚이 80억까지 올라가면서 결국은 서정진 회장은 북한강에서 자살까지 시도를 해요. 이런 상황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웠고 정말 죽을 지경이었는데 서정진 회장 뒤에 또 기도하는 어머님이 계셨어요.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정필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저희한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너희를 아직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계속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라고 저희한테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게 두 번째 사업이 뭐냐면은 바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해요. 지금 이 사진이 항체가 병원균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인데 바이오시밀러는 뭐냐면은 저 항체를 거의 똑같이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런 약을 바이오시밀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2002년도에 인천 송도에 셀트리온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셀트리온 창립 15주년이 됐는데 셀트리온이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 세계 1위 기업이 되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 현대자동차를 앞서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15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블룸버그 박사를 통해서 생물학자인 저에게 정치, 경제, 경영의 다른 분야를 간접적으로 저한테 경험을 시켰다면은 서정진 씨를 보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는 현장에서 기업을 직접 손으로 창업하는 아주 혹독하고 정말 힘든 그런 경험을 하면서 톡톡한 경영 수업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만들어지고 저는 학교로 돌아와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 돌아왔는데요. 도저히 그냥 평범한 생물학 교수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 머리는 이미 너무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제 머리는 그냥 생물학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경영이 들어가 있고 경제가 들어가 있고 정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저는 블룸버그 박사와 서정진 씨를 통해서 제 머리는 완전히 소위 요즘 얘기하는 통소평 인재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범하게 학생들을 강의하고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엉뚱한 결정을 하게 돼요. 바로 뭐냐면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로 다시 유학을 가게 돼요. 교수직을 잠깐 내려놓고 49살 때 다시 학생으로 돌아갑니다. 여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생물학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행정학 대학원이에요. 여기는 가서 저는 정치, 경제, 행정, 리더십을 배웠어요. 저희가 바로 제가 공부했던 교실인데 이런 거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 이쪽이 제 분야잖아요. 저는 문과학생이었잖아요. 저는 원래 그때 상대나 법대를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왜 저한테 적성도 안 맞는 과학을 공부시키더니 또 이제 와서 또 사회과학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리고요, 교수하니까 너무 좋은 게 하나가 딱 있는데 시험을 안 봐. 예? 저는 그동안 공부하면서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는데 시험을 학생들 시험 볼 때 보면은 속으로 너무 통쾌해요. 막 시험 보려고 막 이렇게 문제 푸는 어려워 힘들어하는 그 표정을 보면요, 막 속이 막 짜릿한 게 막 너무 행복감이 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저를 다시 또 학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이해는 못하지만 자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통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제가 49살 때 하게 되는데요. 케네디 스쿨에 유명한 것이 케네디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앉아있으면요, 전 세계 뉴스에 나오는 정치 지도자들이 다 옵니다. 저는 여기 있으면서 전 세계 대통령들, 총리들을 다 봤어요. 그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그 사람들과 질의응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케네디 스쿨로 보내서 세계를 이해하게 해주고 세계를 가슴에 품게 해줬어요. 케네디 스쿨을 졸업하니까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요 저한테 미국 정치학을 강의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미국 정치학 겸임 교수로 생물학 교수가 미국 학생들한테 미국 정부학을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케네디 스쿨 갔다 오고 나서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으로 제가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 전까지는 케네디 스쿨 가기 전까지는 생명과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제가 에이즈 퇴치 운동을 했다고 하면은 케네디 스쿨을 갔다 오고 나서는 생명과학과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통섭 융합이 된 통섭적인 전략으로 에이즈 퇴치 운동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물학 교수도 아니요, 의사도 아닌 이와 같이 기업인과 정치인과 유엔 지도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 에이즈는요, 지금 질병의 이슈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가 됐어요. 에이즈는요, 지금 치료약이 다 나와 있어요. 과학자가 더 이상 해줄 약이 없어요. 치료약이 40까지나 돼. 그래서 약만 잘 먹으면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요, 평생 완치는 안 되지만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병이 에이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약값이 비싸질 않아요. 가난해도 그 정도는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이즈 치료비는 1년에 얼마가 드냐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어디 살고 있냐면은 전 세계 3,700만 명 중에서 2,200만 명이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1달러가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1년에 2만 달러, 4만 달러 되는 치료비를 대냐고요. 그러니까 에이즈는 어떤 질병이냐? 에이즈 치료약은 있는데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게 에이즈예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약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들만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즈 퇴치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부자들이 돈을 좀 후원금을 주고 대통령들이 좀 돈을 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에이즈 치료해줘야 퇴치가 겨우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제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설득도 해봤지만은 아시아 지역의 대통령을 다 만났지만은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왜 에이즈를 공부시키고 케네디 스쿨 보냈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설득을 해야 되는 상대가 누구냐면 기업인이었고 대통령이었어요. 그 교육을 하나님께서 케네디 스쿨에서 시킨 거예요. 심지어는 한류 스타하고 일을 해요. 뭐 유천이가 요즘 좀 어려웠지만은 기도해 주세요. JYJ를 에이즈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어요. 제가요, 에이즈는 성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돼요. 에이즈는 옆에 같이 있어도 공부해도 일을 해도 전염이 안 돼요. 만져도 되고 악수도 되고 심지어는 뽀뽀를 해도 돼요.
에이즈 감염자와 컵을 같이 써도 전염이 안 돼요. 에이즈는 어떻게 전염이 되냐면 성관계를, 걸린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야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 전염도 아니고 우리 일상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게 에이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한 병이에요. 독감보다도 더 안전해요. 공기 전염이 아니니까. 성관계만 안 가지면 돼요, 그 사람들하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에이즈 백신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방약이. 그래서 지금은 성관계를 안전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 콘돔을 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콘돔. 그것이 생명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야, 백신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시아 에이즈 학회장 하면서 아시아 지역 타면 청년들 이렇게 젊은이들 앉혀놓고 예방교육을 하잖아요. 다 안 들어, 재미없잖아요. 교수고 뭐 회장이고 하니까 다들 뭐 딴짓만 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JYJ 시키니까 방콕에서 콘서트 한 때 가봤거든요. 올해도 아니 한 15초 얘기를 하는데요, 유천이가 영어를 잘해. 여러분, 우리가 성관계 막 가져서 에이즈 걸리지 맙시다. 성관계 꼭 가져야 되면 콘돔을 꼭 껴야 돼요. 꼭. 그러니까요, 2만 명이 넘는 소녀들이 오빠 걱정하지 마, 콘돔 안 끼면 절대 안 가질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놓고 막 약속을 해요. 이게 인문학의 힘이에요. 제가 그렇게, 저는요 아무리 에이즈 전문가지만 10초, 15초 만에 그렇게 사람들을 감동, 약속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섭적인 전략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계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우리는 후원금을 걷어서 부자나 정치 지도자들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국가 경제 안 좋아지고 기업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후원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후원금이 줄어드니까 치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가 제네바에 있는 유닛 에이드라고 하는 국제기구하고 같이 일을 해요. 국제의약품 구매기구라고 하는데, 이 기구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남한테, 부자들한테 가서 돈 달라고 우리가 구걸하냐, 이렇게 가지고는 퇴치가 안 된다 해서 우리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외국 나갈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타고 나가잖아요. 나가면 여러분이 외국 나갈 비행기 탈 때마다 1,000원씩 기부를 했어요. 비행기 값이 150만 원이면 150만 원, 1,000원을 냈어요. 그 1,000원이 뭐냐면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1,000원을 더 걷어서 그거를 이 기구에다가 전달해 줬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매년 이렇게 해서 걷어주는 돈이 200억이 돼요. 여러분이 1,000원씩 더 낸 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00원씩 내줘서. 불란서 정부에서는 1,500억 정도 돼요. 이렇게 해서 8개국이 참여를 하는데, 5년 동안 사람들이 1,000원을 더 낸 것이 5년 동안 얼마가 되냐면은 2조가 됩니다. 2조 원. 대단하죠? 2조 원. 그래서 지금 이 기구에서요,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어린이 100만 명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이거를 우리가 고통 없는 후원금이라고 붙였어요. Painless Contribution. 제가 얘기하고 나니까, 아니 내 허락도 없이 1,000원을 더 받아갔단 말이야?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 비행기 값에 비해서 1,000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느낌이 없어. 1,000원? 뭐 어때? 그것도 좋은 일에 썼다는데. 이게 고통 없는 후원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른 제품에다 또 확대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서 매일 소비되고 있는 커피가요, 25억 잔이 소비가 된대요. 그러면 한 잔에 3,000원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1원만 더 받자고요. 3,001원. 그럼 여러분이 커피값이 1원 올렸다고 해서 커피 끊을 사람은 없잖아, 그렇지? 네. 근데 25억 잔이 매일 1원씩 더 붙인다면 매일 얼마씩 들어와요? 25억 원. 1년이면요 1조 가까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고통 없는 후원금 제도를 자동차 살 때, 화장품 살 때, 스마트폰 살 때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유닛 에이드에서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시장 개입이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요, 그 에이즈 치료약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장에 공급자가 한 회사야. 그러면 약값이 올라가겠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른 제약회사를 막 꼬셔요, 이 시장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약값이 올라가지 않도록 경쟁을 시켜서 떨어뜨려요. 그리고 또 너무 떨어지면 회사가 떠나, 이 시장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러면은 이 수요 시장을 또 크게 만들어줘요. 그거를 어디서 하냐면요, 아까 얘기한 국제의약품 구매기구에서 일을 해요. 제가 이 기구를 가보니까요, 질병 에이즈와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경제학자가 30명이 앉아 있어요. 시장 개입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결정을 해서 에이즈 값이 너무 오르지 않게 또 너무 떨어지지 않게 그걸 조절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요, 에드나 어머님의 15달러가 저는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어나서 저는 2조 원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너무나 부족하고 작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냥 내놓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한 작은 재능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큰 것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저는 국제학회에 가서 2030년까지 에이즈 정복이 가능하다고 선언을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2030년까지 73조 원이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치료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에드나 어머님의 15달러가 73조 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정도에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저를 글로벌 2016년 글로벌 교수상을 수상을 해줬어요. 총장님이 저한테 상을 주면서 하는 말이, 조 교수는 에이즈라고 하는 전공을 학교에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회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했다고, 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앞으로 계속 그러한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지금 세계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 경영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금 복음화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도구로 이용해서 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해요. 이 복음화시킬 이 전 세계는 어떤 세상이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래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물과 디지털과 생명체가 다 연결이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꼭 11년 전에 1월 9일 날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아이폰을 세계 최초로 내놨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우리로 하여금 컴퓨터와 전화기와 아이포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격파하는 모습을 우리는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잘 쓰고 있는 이동통신도 이제는 LTE에서 5G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용량의 정보를 금방 보낼 수 있고 금방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과학기술이 계속 변하면서 이 세상은 변할지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라 10차, 100차 산업혁명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계속 변하지만은 변하지 않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하나님만이 영원히 의뢰할 반석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깨어있음이 헛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저한테 집 한 채를 선물로 준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물과도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선물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에드나 어머님을 만날 때요 정말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40년 만에 에드나 어머님을 찾아가면서 이것만은 내가 꼭 물어봐야 되겠다,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밤에 같이 자면서 어머니 이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저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나요? 저는 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나는 어머니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어머니의 친척도 아니고 어머니와 같은 미국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할 수가 있나요?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이게 저는 궁금했어요. 그분의 이 사랑은 정말 저에게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사랑이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명환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단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15달러를 100년을 보내준들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10절 말씀을 하세요. 내가 태어난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지만은 거의 모든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다른 부자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에드나 어머님이 빌 게이츠와 차이점은, 빌 게이츠는 자기가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면은 에드나 어머님은
현장에서 그냥 도와준 거예요. 제가 어머님을 만날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는 어머님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 어머님은 어떤 데서 살고 있을까? 저는 에드나 어머님이 부자, 갑부는 아닐지라도 부자인 줄 알았어요. 저를 그렇게 오랫동안 돈으로 도와주셨고 또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어머니의 마지막 직업은 편의점 점원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편의점 점원을 하고 있으면서 저한테, 교수인 저한테 15달러를 계속 보내주는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머님을 만났을 때 또 놀란 것이 있어요. 저는 그동안 교수를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행기를 많이 타봤는데 에드나 어머님은 비행기를 평생 한 번도 못 타봤어요. 105년을 살면서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보고 저는 여기서 미국에서 여권이 없는 미국 사람을 처음 봅니다. 에드나 어머님은 비록 자기도 가난했지만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그 자리에서 어려운 또 다른 어린이를 돕고 있었던 거예요. 에드나 어머님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라는 것을 좋아하라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을 실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 입학 선물로 어머니로부터 받은 선물 욕대야 16장 9절 말씀이 영어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심장이 온전히 하나님의 심장이냐. Is your heart completely His?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소원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소원을 만들어주시고 그 소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어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I cannot, 그런데 you can.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렴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는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전폭적인 신앙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일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그냥 맡기면 돼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이 떠나지 않는다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리석고 약한 자를 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나고 멋진 사람 택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리석고 약한 사람을 택한다 그랬어요. 저 맛있게 먹음직스러운 녹색 사과 중에 정말 보잘것없는 두 개의 빨간 사과 있어요. 물기가 쭉 빠지고 쪼글쪼글하고 어느 누구도 먹고 싶지 아니하는, 어느 누구도 돈을 주고 사고 싶지 않은 저 두 개의 빨간 사과. 하나님은 바로 저런 사람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자신은 쪼글쪼글한 별 볼일 없는 두 개의 사과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면, 내가 오직 하나님한테만 소망을 둔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는 어리석고 약한 죄지만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갖는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이렇게 멋있는 먹음직스러운 빨간 사과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와 같은 사과가 나올 걸 저는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이는 사과가 나올 줄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이 우뚝 서고 전 세계 어디서든지 보이는 바로 여러분들이 될 거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 아래서 겸손히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손아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일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혼자서 강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혼자서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을 크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일을 끝나지 않았어요. God is not finished. God is not finished with you. 여러분이 하나님과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하고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간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익산에 어느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간증을 하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런데 11시에 오래요. 주일날 목사님 저도 예배 드려야 돼서 11시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꼭 오래요. 한 달간을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이 우리 신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해서 제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간증을 끝나고 교회 식당에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울면서 교수님 저 어제 자살을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여덟 식구인데 아버지 어머니도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형들 형제들도 다 안 되고 여덟 명 중에서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이마트에서 경비를 쓰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내일 주일이라서 예배는 드리고 주일날 밤에 죽으려고 해서 나왔대요. 근데 제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렇게 자살을 할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저한테 하는 말이 교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바로 빌립보서 1장 16절을 깨달은 거예요. 비록 내가 이렇게 죽을 정도로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아직 내 인생 개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교수님 저 이제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진 걸 다 여러분 주고 싶어해요. 걱정하지 마. 내 것이 다 네 거다. 너 뭘 원하니? 다 줄게. 너 얘기해봐.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주겠노라. 근데 내가 너한테 딱 한 가지만 부탁하마. 내가 너한테 다 줄 텐데 네가 빛과 소금이 되어다오.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믿게 해다오. 내가 너한테 다 줄 텐데 딱 하나만 부탁하마. 너의 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해다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것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힘들어서 붙어서 힘들어서요. 여러분 울고 싶으세요? 예수님 붙잡고 오세요. 여러분 죽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죽고 싶다고 외치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꼭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골고다 산상에서 우리에게 목숨을 바쳐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주셨어요. 그 2000년 전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도 함께 한 곳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똑같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 똑같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곳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겼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이겼다.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느라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